자, 제목 보드로 오셔서 급하게 빨리 확인하셔야 되는 분들은 여기 링크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$2 비클 서치 있죠? 이거 거버먼트 사이트예요. 위에 보시면 PPR 거부 AU 돼 있잖아요. 걱정하지 마시고 요리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요런 화면이 뜨거든요. 여기에서 빈 넘버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시고요. 빈 넘버는 중고차 파는 사람한테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, 자기가 그 결과를 받고 싶은 이메일 주소 넣은 다음에 이입을 페이먼트 보이시죠? 크레딧 카드 정보 넣고 결제하시면 자기 이메일로 자동차에 어떤 정보가 오느냐, 그 도난, 그 다음에 그 사고 차량 유무, 그 다음에 또 그 파이낸스 차가 이제 저기 뭐야 그 저당 잡힌 차인지 그거를 알려줍니다. 자, 이제 그 급하신 분들은 빨리 가셔서 이거 신청해 보시고요.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. 이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동영상 링크 요거 걸어놨는데 그 집 구매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정보, 이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, 이거는 완전 무료거든요. 이것도 호주 거버먼트에서 그 제공하는 사이트예요. 이 위에 보시면 로케이션 SA라는 건데 여기 가서 보시면은 집이 홍수가 난 지역인지 고압선인지 스톰워터 지역인지 요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. 무료입니다. 예, 그래서 이 링크는 다 이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집이 아니라 정말 더 빈번하게 사는 거는 뭐냐, 자동차, 중고차잖아요. 중고차를 샀는데 갑자기 중고차가 대파차야. 라이트 오프 돼가지고 망했어. 스톨렌 막 망했어. 데프리 이게 빚이 있어. 막 이런 경우 황당하잖아요. 특히 그 리턴 오프 된 차가 뭐냐면 리턴 온이라고 하면 등록이 된 차, 그러니까 그 등기가 된 차. 리턴 오프는 등기 말소된 차예요. 등기 말소는 뭐냐면 대파돼가지고 고치지 못하거나, 그다음 고치는 비용보다 그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거나 하면 나라에서 라이트 오프를 해버려요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시드니, 멜번 같은 경우에는 그 리페어러블 라이트 오프라도 고쳐서 할 수가 없는데 애들레이드는 라이트 오프 된 차 리페어러블이면 고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중고차상들이 보통 보면 저기 솔즈버리 이런 데 가면 그 중고차 가게가 다 뭐냐, 그 옥션 있죠, 옥션. 여기 나중에 옥션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피클스라는 옥션에서 멜번 시드니에서 중고차 대파차를 사와요. 영상만 보고 사와가지고 여기서 그 막 뚝딱뚝 고쳐가지고 팝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뒷짝을 붙여서 판다거나 뭐 이런 걸 하거든요. 그래 라이트 온 하려면은 그 검사도 받고 막 해야 되는데 그 짓거리를 다 해도 워낙에 중고차 대파차 가격이 싸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아요. 근데 그런 차 사면 문제점이 당연히 많겠죠. 그 다음에 스톨렌 이런 도난 차량이잖아요. 도난 차량 당연히 사면 안 되겠고, 데프리는 뭐냐면 이게 저당 잡힌 차.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사이트를 소개시켜준 친구가 호주에서 차를 중고차를 한 50대는 사본 친구예요. 근데 이분도 요번에 빚이 있는 차를 사가지고 지인한테 선물 드렸는데 그 차가 이제 끌려갔어요. 대부 업체에서. 그래가지고 황당해가지고, 아, 이거를 체크 안 했네 하고서는 이제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. 이거 굉장히 쉬워요. 그래서 여기, 아까 처음에 동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, 여기 이불에 비클 서치를 할 수 있다. 이걸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하라는 거냐. 홈페이지 그 카세일즈나 이런 데 가시면은 이걸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대박 비싸요. 뭐 30불인가 잘 모르겠어요. 10불 이상일 거예요, 무조건. 근데 얘는 그냥 2불이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집니를 살 때 저희 딸 차 이제 그 운전면허 하라고 딸 차를 샀을 때 요걸 해가지고 안전하게 했어요. 그래서 제가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. 여기다 빈 넘버가 뭐냐면 비클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인가 그래요. 그러니까 비클마다 고유 정보 있잖아요. 그게 차마다 다 있어요. 중고차 사실 때 중고차 파는 사람한테 이걸 꼭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. 물어보시면 나 왜냐하면 스톨렌인지 검사해보려고 한다. 빈넘버 좀 불러줘라. 내가 괜찮으면 산다. 이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그 친구 알려줘요. 그죠? 그래서 그 빈넘버는 17개의 캐릭터로 된 거를 받으셔가지고 그것만 딱 넣으시고 이메일은 자기가 그 받을 이메일 주소 딱 넣으시면은 이불 내고 크레딧 카드 딱 내면 이메일이 바로 떨어집니다. 이메일이 이렇게 떨어집니다. 이메일이 와가지고 이건 PDF 파일인데 이메일이 와서 PPSR에서 Personal Property Security Register에서 이렇게 이메일이 오는데 다른 거 보실 거 없고 여기서 보면 뭘 보면 되느냐, Stolen Vehicle Notification 있죠? 여기 보시면 Not Recorded as Stolen, 그러니까 훔쳐간 적이 없다, 난 Not Recorded as Written Off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그리고 제가 그 산 차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보면 PPSR Registration Detail이 나오는데 여기 There is no secret interest잖아요. 그죠? No secret interest니까 빚이 없는 거예요. 예. 그 왜냐면 그 대법체에서는 PPSR 여기다가 그걸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. 빚이 있거나 뭐 차가 뭐 이렇게 하면 이걸 등록해야 돼요. 그러니까 그 정보가 여기 이렇게 이불만 내시면 간단하게 오니까
절대로 그 차를 사실 때 무조건 그냥 사지 마시고 이거를 꼭 VIN 넘버를 확인해 보시고 사면 정말 그 큰일 당하시는 일이 많이 그 줄어 최소한 이세 가지에 대해서는 그 줄어드실 거예요. 꼭 가격도 정말 싸고 그냥 이불이고 간단하고 이메일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차 중고차 사실 때는 무조건 차를 사겠다 마음을 먹었다 이 차가 마음에 든다 하면 VIN 넘버를 먼저 달라고 하세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불 내고 체크를 해보시면 이 차가 어떤 차인지 기본적인 게다 나옵니다. 그 카세일즈에서 하시면 돈 비싸니까 하지 마시고요. 여기서 하세요. 이 정보가 꼭 유용하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